네, 여러분. 아,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요. 아, 도저히 너무 힘드네요. 한 3분의 1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자, 오늘 한양 도성길 둘레길 지금 하루 만에 완주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고, 그렇다 보니까 한양 도성길을 하루 만에 완주하면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주식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오늘 제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왕산입니다. 아, 힘든데요. 자, 일단은 도착하면 또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범바위 왔는데 범바위가 꼭지가 아니고 삭갓바위가 정상이네요. 좀더 인왕산 올라가 보겠습니다. 밖에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인왕산 정상에 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이 삭갓바위입니다, 지금. 아, 큰일입니다. 첫 번째 코스인데 벌써 지쳤습니다. 좀 쉬다가 또두 번째 코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코스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현재 북악산 탐방로 입구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코스 시작 지점인데 벌써 지쳤습니다. 큰일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해서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려오는 사람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이 코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표정이 다들 안 좋습니다. 기울기가 장난 아닙니다. 자, 좀 이따 정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북악산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악산 청운대 표시까지 올라왔습니다. 뒤에 있고요. 예, 아직 이제 두 코스 했고, 나머지 두 코스를 또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여러분, 숙정문을 찍고, 이제 낙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내리막길이라서 조금 더 나은데요. 발이 아파요. 지금 여기 북악산에서 낙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해안문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뻥안 치고 너무 힘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인왕산 정상 갔다가 지금 북악산 정상 갔다가 이제 낙산 가야 되는데요. 와, 정말 힘드네요. 이 한양 도성길이, 이 만리장성보다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화이팅! 해안문 쪽을 가는 길인데 주택단지에 진입했습니다. 조금 더 쉽습니다. 다행입니다. 해안문을 지나서 낙산 쪽 올라가야 되는데, 뒤에 저 계단 보이시죠? 계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낙산공원 구간 진입했습니다. 낙산 정상까지 많이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왼쪽에 이제 서울 경치가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한양도성 성곽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요 앞에 카페에 와서 휴식하면서 빵하고요.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탈수 오는 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덥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경치는 너무 좋은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군대 행군도 이 정도 안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자, 어떻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상입니다. 낙산공원 제일 꼭대기 올라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제 나머지 한 군데 남산 남았는데 남산까지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흥인지문 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는 보면 옆에 가정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도 이제 그렇게 여기는 좀 힘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내부 길이 있고 외부 길이 있던데요. 저는 내부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흥인지문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는 길에 멀리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아, 저기 가야 되는데요. 와, 큰일 났네요. 너무 먼데요. 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흥인지문 왔습니다. 뒤에 동대문 보이는데요. 끝까지 한번 마지막 코스 남았는데 끝까지 힘내보겠습니다. 예, 동대문 흥인지문이고요. 지금 시간이 1시, 12시 45분인데 현재 기온이 32도입니다. 32도. 와,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 최근에 뭘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주식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으로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서 지금도 엄청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해야겠죠. 아직 마지막 코스가 남았고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할지 안 할지. 일단은 너무 힘든데요, 해보겠습니다. 이제 남산 코스를 바로 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저기로 이제 들어가면 남산 코스인데요. 자, 옆에 집들이 상당히 좋은 집들이 많네요. 자, 마지막 코스. 아, 근데 힘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자주 못 찍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냐트리 호텔 옆길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산 올라가면 되는데요. 지금 국립극장, 네, 거기 교차로 있는데 앉아 쉬고 있습니다. 와, 힘듭니다. 지금 그만두기 너무 아까워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요. 도저히 너무 힘드네요. 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은데. 화이팅! 네, 여러분,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너무 뿌듯한데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왔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뿌듯합니다. 자, 빨간 주식 화이팅! 면목산 남산도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저 옆에 있는 것이 한양 도성인데요. 여기는 이제 소실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케이블카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인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자, 다 갑니다. 이제 숭례문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뒤에 보이시죠? 숭례문도 보이시고요. 아침 8시에 여기 출발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15분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까 정말 울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산톱 꼭대기에서 울 것 같더라고요. 한양도성 한 바퀴를 돌면 소원 한 개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고 계신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 다 본인이 바라는 소원 하나씩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소원을 하나 빌었습니다. 그 소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빨간 주식 화이팅!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 정말 예. 지금 뭔가 음식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 지금 많이 힘드네요. 아. 하루 만에 이걸 다 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